꾸준한 언덕 구간입니다. 지금 완만한 경사인데 좀 있다가 굉장히 가파른 경사가 나옵니다. 조금 더 가파른 경사가 나왔습니다. 더 가파른 경사길입니다. 이 코스 중에 가장 가파른 언덕길입니다. 이 언덕길 지나도 꾸준히 경사도로가 있는 도로가 나옵니다. 가파릅니다. 다리 근육 키우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완만한 경사길이 한 100m 정도 여기서부터 또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고바위입니다. 거기서 내리막길입니다. 완만한 경사길입니다. 산을 하나 넘는 겁니다. 조그만 동산을. 네, 고바위가 나왔습니다. 여기만 넘으면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이라고 빨리 달릴 수는 없습니다. 네, 무릎 나갑니다. 스톱할 때도 경주도 잘 안 되고요. 네, 고바위 넘고 있습니다. 풍경이 참 아름답죠. 양평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가파른 내리막길입니다. 체중을 지루하고 장걸음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북수리 팔바리 두 마리 있는데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유기견. 예, 너 왔구나. 안녕. 너 우리 동네까지 오지? 오, 아저씨 누구신데요? 예, 골다리 지나고 있습니다. 저 끝에서 우회전합니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로 진입합니다. 자전거 길에 접어듭니다. 약 1.7km 지점입니다. 길이 참 예쁘죠? 벚꽃나무 길입니다. 봄에는 벚꽃이 피어서 아주 이쁩니다. 도곡터널 지나고 있습니다. 2.3km 지점 지나고 있습니다. 메소케타이어 길입니다. 나무가 이쁘죠? 양서초등학교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수업이 있고 어제 저녁 늦게까지 테니스를 쳐가지고 오늘 5km만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나와있니 꼬물이들. 마을 입구에서 집적으로 마지막 큰 오르막길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을에 가나 부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시부터 비 소식이 있었는데 한 방울씩 떨어지네요. 벌써 빗방울이 제법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샤워를 해주네요. 좋습니다. 시원하고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흙 냄새가 나네요. 빗방울에 젖어가지고 흙이 집 근처에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빛을 올려볼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